얘도 보면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죠. 이렇게 깃발, 리본 모양인데 또 이렇게 와프까지 준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얘가 원래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을 해보면서 먼저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주고 면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다음 얘를 알트로 이렇게 또이 뒤에 부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너무 기니까 살짝 줄일게요. 그리고 이 컬러도 헷갈리니까 미리 밝은색, 하늘색으로 골라주고 얘는 이제 단축키로 올려볼게요. 컨트롤, 대괄호 오른쪽 하나 올라가기 이렇게 올려주고 굳이 어레인지 안 가도 되겠죠? 올려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리본 만드는 거몇번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얘를 보면 점 추가를 해서 안에 넣어줄 수 있구나를 이렇게 상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펜 클릭해주고 여기 플러스 눌러서 이쯤에다가 플러스 추가해 주시고 A 다이렉트 선택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접히는 이 부분 표현해줘야 되니까 얘들은 잘 배치되어 있죠? 얘들을 기준으로 그냥 펜툴로 그릴게요. 이렇게 클릭, 클릭 해서 이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주고 여기도 색상 다르게 조금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거를 또 만들 필요 없겠죠? 옆에는 같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알트로 이렇게 복사해주고 반사 트랜스폼 가서 리플렉트 해주면 이렇게 이 방향이 맞는지 한번 보고 맞으면 OK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 내려줄 거니까 컨트롤 대괄호 왼쪽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주면 이렇게 디자인이 이 부분이 완성이 돼요. 여기도 물론 이렇게 그냥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와프까지 줬으니까 얘를 우선 그룹을 해주시고 만약에 디자인할 때 나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겠다라고 하면 얘는 하나를 옆에다가 이렇게 복사해 놓고 다시 하나 알트로 해서 와프 기능을 적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오브젝트, 인벨롭 디스톨트, 그리고 와프 선택해서 프리뷰 켜주고 이렇게 위에만 살짝 둥그니까 스타일을 아크로 해서 밴드도 적당히만 이렇게 살짝만 해줄게요. 특히 안에 글자가 들어갈 때 너무 과하면 글자 내용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서 적당히만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해주고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 있겠죠.